어? 안에 사람이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음악실에서 들리는 거였어? 내가 한번 안문을 열어볼게. 어? 정말 열? 어? 아무도 없는데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지? 아니야, 애들아 자세히 봐. 저기 찰린 소리 연주를 하고 있어. 저건 도대체 무슨 귀신인데? 저건 피아노 귀신이야. 피아노를 사랑했던 한 학생이 피아노 도끼가 갑자기 다쳐 손이 잘려버려서 피를 흘리며 죽었던 귀신이라고 해. 뭐? 내 연주를 들려주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 영재였지. 베토벤, 부도, 모차르트, 바우, 쇼팽. 아, 선배였지. 야, 무슨 귀신이 저런 걸 쳐? 아, 그러니까. 야, 완전 무리다. 그리고 아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아, 보다 보니까 좀 귀엽게 생겼는데. 뭐? 내 피아노가 구려? 너희들 방귀 못해! 도망가! 얘들아 진정해! 늑대야 거기서 뭐해? 빨리 누구 다 하고 도망쳐야 돼! 걱정 마, 저 귀신은 음악실 밖으로 못 나오니까. 뭐? 그걸 너가 어떻게 아는데? 그냥 내 느낌이 그래. 뭐? 그게 진짜야? 그런데 늑대 말대로 정말 안 나오는데? 늑대 녀석 저기 좋잖아. 야 늑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용감한 거야? 너답지 않게. 무섭기보단 난 지금 너네랑 놀아서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이야, 늑대가 남자 나와줬어. 좋았어, 이제 4개 남았어. 다른 것도 보러 가자. 그래 리아야, 너가 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 너는 안 무섭냐?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소리는 콩콩 귀신? 콩콩 귀신이 뭔데? 나 학교 괴담에서 유명한 귀신이야. 콩콩 귀신이란 건 전교 2등이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전교 1등의 자리에 오르고자 전교 1등을 하던 친구를 옥상에서 밀어버려서 전교 2등을 하던 친구는 옥상에서 머리로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전교는 1등은 한이 남아 밤에 학교에서 떨어진 모습 그대로 머리로 뛰어다니며 자신을 죽였던 학생들을 찾아다닌대. 뭐? 그럼 어떡해? 야, 일단 이 교탁 밑에 숨어있자. 여기 숨어있으면 찾지 못할 거야. 야, 그런데 늑대는 어디 갔어? 그러게. 어이, 콩콩 귀신, 내가 전교 2등이다. 심한 거 아니야? 떨어져 죽은 애를 또 떨어뜨려서 죽이다니. 잔인해. 하지만 우리가 위험했잖아. 어쩔 수 없었어. 오, 그건 맞지. 얘들아, 우리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아이, 그러게. 너무 위험하다. 그냥 돌아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보지 못한 귀신이 3명은 더 남았잖아.
늑대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용감했니? 그러니까 원래 울보에다가 겁쟁이였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무섭다니 무슨 소리야? 재밌기만 한데. 빨리 다음 이상현상을 찾으러 가보자.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 애들아, 학교 괴담엔 항상 과학실에 귀신 살고 있는 거 알지? 어, 맞지. 과학실은 분위기 자체가 벌써 무섭잖아. 응, 그러니까 이번엔 과학실로 가보자. 그래, 가자. 야! 애들아, 문 연다. 벌써 은수지. 저게 도대체 뭐야? 저거 정말 사람 얼굴에 뱀 몸이야. 얘들아, 일단 도망치자. 도망가. 몰라, 나 뭐 저런 귀신을 처음 본단 말이야. 하지만 모든 귀신들은 학교 밖으로 절대 못 나올 거야. 이대로 교문까지 뛰어가자. 잠깐, 이건 우는 천사 동상? 우는 천사 속상? 일단 잘 때 이 동상의 눈을 떼지 마. 안 그럼 죽을 수도 있어. 뭐? 그게 왜 우는 천사 동상이야? 그건 그냥 SCP 땅콩이잖아. 아니 무슨 땅콩이야? 우는 천사 동상이라니까. 에? 무슨 소리야 그게? 어? 뭐? 내가 우는 천사 동상 뭔 땅콩이 SCP 출동자. 어? 어? 저거 거기 아까도 저랬어? 야,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있어야 안 움직인다고. 우리가 방금 동상을 안 봐서 동상이 움직였잖아. 야, 동상을 쳐다봐야 된다니까. 야, 나도 모르겠다. 도망쳐. 막혀. 바로 내 뒤에 있었잖아. 김미야, 잘 들어. 지금부터 만약에 쳐다보지 않으면 이 땅콩이, 아니 우는 천사 동상이 네 뒤에 가서 목을 꺾을 거야. 목을? 천천히 바라보며 뒤로 걸으며 학교를 나가자. 하지만 댕댕아, 눈을 어떻게 안 빡깜빡거려. 난 따가워. 나도 슬슬. 얘들아, 내가 쳐다볼 테니까 이 학교에서 나가. 뭐? 대한 넌 어쩌고? 일단 난 괜찮으니까 너네부터 나가. 알았어. 고마워, 늑대야. 덕분에 재밌게 놀았어. 안녕, 친구들. 빠져나오지 못했어. 내 걔는 괜찮을까? 근데 담력시험 하자고 한 건 난데. 그냥 지금이라도 구하러 갈까? 그래요. 얘들아, 얘들아. 늑대가 우르르 목소리가 들려. 완전히 막 들리고 그래. 미아야. 어? 넌 연락한 뒤에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늑대야, 넌 살아있었구나. 뭔 소리야? 난 네가 죽은 줄 알았어. 너가 우리 위해서 동상과 눈을 마주치다가 나오지 못했잖아.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나 무서워서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고 집으로 도망쳤는데 걱정돼서 다시 와봤더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뭐? 괜히 간다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아이 미안하다 얘들아 나 집에 갈래. 그렇게 된 거야. 나 안 들어갔었어. 잠깐만 리아야, 우리가 학교에서 귀신을 몇 명 봤지? 화장실 귀신, 피아노 귀신, 콩콩이 귀신, 과학실 귀신, 천사 동상 귀신, 다섯 개 봤는데? 하지만 소문들은 이 폐교에는 여섯 개 이상현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 개는... 너! 늑대가 아니라! 어? 늑대 모습으론 귀신이었어! 사부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신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면호지호님, 황건님, 정국연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현님, 태훈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태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